네, 오늘 이제 돈 되는 보고서 시간에는 기계 장비 그리고 조선업종 얘기를 직접 애널리스트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굴삭기 지표 지난달에 잘 나왔고 또 조선업종은 연초 이후로 수주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 리포트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기계 그리고 조선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원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계 쪽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2월에 중국의 굴삭기 판매가 호조세를 좀 기록을 했더라고요. 중국 쪽을 중심으로는 일단 뭐 지표들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은 굉장히 좋았고 네. 나머지 신흥시장, 선진시장이 모두 안 좋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도 계속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2월 굴삭기 판매량이 24,500대 정도로 작년 대비 거의 250%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이 수치가 2월이 통상 우리나라 구정에 해당되는 춘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성장한 수치입니다. 3월 판매량이 연간 판매량 중에 제일 많은데요. 3월도 계속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국은 계속 좋고 작년에 안 좋았던 신흥시장이나 선진시장도 이제 회복을 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굴삭기 시장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도 좋게 봐도 될까요? 지금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미국에서 좀 시행이 되기 전 단계인 건데 그에 따른 모멘텀도 충분할까요? 네. 당연히 미국도 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합의된 이후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합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규모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4년 전에 트럼프 정권 때를 비춰보면은 그 효과가 크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은 4년 전에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크지 않을 것이다 보기보다는 그만큼 투자할 것들이 밀려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 이제 두산밥켓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으셨더라고요. 두산밥켓이 두산지게차 사업부를 이제 인수한 것과 관련해서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투자 기회가 될 만한 요소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미국 시장에서 두산밥켓이 한 죄송합니다. 70%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시장의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 두산의 산업 차량 사업부, 지게차를 하고 있는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을 공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지게차 사업부가 굉장히 알짜 사업입니다. 연간으로 한 9,5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이 5,600억 정도 나오는 비즈니스인데 합쳤을 때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게차 사업부가 국내에서 점유율이 54% 정도 되고 매출 비중은 국내가 37%, 해외가 63% 정도 되는데 해외에서는 점유율이 3% 정도밖에 안 되고 지게차 사업 자체가 선진국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미주와 유럽에 매출이 걸쳐 있습니다.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미주에서 매출이 70%, 유럽에서 20%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짜 사업인 거는 네 몰랐네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산밥켓을 저희가 3월 12일에 나온 리포트를 통해서 제일 먼저 봤는데 그 외에 건설 장비 섹터 내 또 많은 종목들이 존재하잖아요. 커버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뭐 투자 매력도나 선호도 측면에서 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두산 인프라코가 분할 공시를 했고요. 네.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사업회사 투자회사가 분할되고 사업회사는 현대중공업 지주에 매각되고 투자회사는 두산중공업의 주식으로 수합을 해서 주는데요. 지금이 이 분할을 하고 매수하면은 분할한 주식을 각각 받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분할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먼저 사업회사에는 에비타가 연간으로 한 4,500억 정도가 나오고 멀티플 기준으로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돼 있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고 사업은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여건들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받는 것 또는 받아서 매도를 하면 이 사업회사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 기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요. 두산 바켓이나 현대건설기계도 다
구스학기 사업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합병 어제 이제 또 두산 그룹 내에서는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과 함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궁금해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기계 장비에 이어서 조선업종은 최근에 그래도 선박 수주 소식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기는 한데 조선업종의 분위기는 개선이 확실히 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조선업종 좋습니다. 발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1, 2, 3월 합쳤을 때 조선 4사,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4사의 수주 합산치가 80억 불 정도 되고요. 연간 수주 목표가 300억 불 정도 되는데 분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25%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화이자 백신인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조선주 발주가 계속 증가를 하고요. 조선주가 수주를 하면 매출 인식까지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매출은 2년 전 수주고 지금 현재 매출은 안 좋지만 2년 후부터는 매출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 분위기가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 쪽이 굉장히 좋은데 해운 쪽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물동량 증가에 대해서 좋은 부분들이 중고 성과가 올라가고 있고 신조 성과가 올라가고 있고 발주들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선박 수주 소식은 2년 뒤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꾸준하게 선박 수주 소식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실적이 이제 연결이 되려면. 네, 맞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작년 11월에 비하면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의견들이 갈리게 됩니다. 아직까지 수주하는 것들이 수익성이 좋지는 않고 수주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볼지가 고민이 되는데요. 정리해보면 수주만 보면 됩니다. 수주가 차가면 하반기에 이제 성과는 따라 올라갈 테고요. 지금 수익성 안 좋은 부분들은 향후에 개선이 되어 갈 겁니다. 지금 현재 수주를 보면 되는데 수주는 단기적으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 2, 3월 수주한 수주 분위기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주 가격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수주 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저런 조선업황의 분위기, 수주 모멘텀을 봤을 때 조선업종 내에서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미포조선을 추천을 드리고요. 한국조선해양 어제 리포트 나왔던데. 네, 맞습니다. 삼성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은 상대적으로 멀티플 부담이랑 과거에 해양에서 수주받았던 드릴십의 수주 잔고가 삼각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미포조선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는 두 개의 종목을 꼽아주셨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조선해양은 어제 일자로 또 이동원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게 또 보시는 분들께서는 리포트 내용도 추가적으로 더 꼼꼼하게 보시면 전략 짜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장비와 조선업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대신증권의 이동원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